디젤차 급발진.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진짜. 보이지? 이게 전단이네? 네. 이게 태우면 오일 연기 장난 아니겠는데? 이제 막 먹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이거 뒤에는 안 흘러나왔거든요. 와우. 터지자마자 시동 꺾고 바로 불러버렸나 봐요. 터지자마자? 네. 우선 뒤에는 뒤에 깨끗해? 아, 오일 하나 남았어. 네. 그럼 앞에만 태우면 되겠네. 한번 장비에 올려볼까? 네, GPF 초입에만 지금 오일이 있는데 지금 이 오일이 좀 타면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다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온도를 좀 낮춰서 태워봐. 너무 높이지 말고 550 앞에는 괜찮아? 앞에 일단 유격은 없습니다. 야, 축이 여기도 폈네. 아, 이렇게 축이 폈어요. 예. 근데 이게 유격은 없어. 이 차량은 BMW 520D 차량, 그러니까 B47에 들어가는 터보차저를 뗐는데 이게 왜 교환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뒤쪽에 보면 GPF 쪽으로 오일이 엄청 많이 넘어갔는데 교환하고 나서 우리가 터보를 분리해봤어요. 돌려보면 이 축이 똑바로 안 돌려요. 이거 편심돼서 돌아요. 여기는 이제 나트가 따로 없는 타입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이 날개가 똑바로 돌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여기 날개를 보면 끄트머리에 단 것 같아요. 여기 닿는 적이 있고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다 닿았네. 에어를 한번 여기 불어볼게요. 바람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요거 움직이잖아요 요거. 네. 이게 왜 움직이는 게 있어? 바람이 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바람이 나오죠. 보이죠? 일로. 이게 바람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안에 터보차저에 항상 윤활이 되는데 이 윤활 성분이 이 축을 통해서 임펠러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 차는 이제 최초에 DPF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DPF만 손상을 입고 터보가 고장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앞에 축, 이쪽 앞축으로 만약에 오일이 많이 샜다라고 하면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치? 엔진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요.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오일은 연료가 돼요. 이 오일은 연료가 돼서 뭐가 된다? 오버런을 할 수가 있죠. 오버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젤차 급발진 사고들이 이 터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터보차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터보차저 관리를 하려면 엔진오일을 자주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해야 돼. 이 축이 망가지거나 이 베어링이 손상을 입는 것도 고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 건데 그것조차도 냉각이 잘 안 되거나 윤활이 잘 안 돼서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터보차저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된 거고 물론 이제 내구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운전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엔진오일 교환이다. 엔진오일 빨리 교환해 주시고 잘못하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급발진이 일어나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구형 산타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오일을 터보차저 인터쿨러인데다 쫙 부어놓고 웅 한번 하면 그 다음에 급발진이 일어나잖아. 아, 바로 빨리 빨려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서 엔진이 망가질 때까지 태우면 되잖아. 연료가 다 탈 때까지. 그리고 폐차시키면 되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터보차저가 이렇게 에어가 샌다라고 하면 에어가 새는 게 아니라 오일이 샌다라고 하면 무조건 급발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일 관리 잘 하시고 차량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차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배기 쪽으로 넘어가서 흙기로 넘어가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오버런 현상이라고 한다. 오버런 말고 뭐라 그랬는다 그랬지? 디젤링. 아, 그렇지. 디젤링 또는 오버링, 오버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운 좋았다. 이거 보여? 이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보이지? 부장님 이거 한번 봐봐요. 그냥 막대. 이거 축 봐. 내가 공중부양해. 부싱이 와샤가 앞에도 풀어보자고. 8mm 이거 영상으로 남겨서 차주분 보여드리면 되니까.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진짜.
여기 갈렸어. 다 갈렸네. 갈렸어. 이게 다 갈렸어, 이게. 오. 와, 이게 그냥 이게 노네.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몇 밀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잡다가 이게 손가락 나가는데 바이스 플라이어 하나 줘야 되는데. 손 그냥 찢어지거든. 조이는 방향인 거 알지? 예. 중국산 초보 가끔은 풀어놓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거 알지? 그러면 계속 풀리는 거 아닙니까? 뭐 달리다 풀려버려. 뭐야 그게? 아니 가끔 중국산 그래. 오씨.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싸잖아 대신. 아. 여기도 이미 오일이 다 넘어왔어. 여기 한번 볼까? 여기 오일이 에어로 불었을 때 어떤지? 아, 넘어오네. 그냥 넘어오잖아, 이거. 이러면 이쪽에 윤활이 되는 오일이 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펠러를 보면, 임펠러도 여기 뒷면에 오일이 지금 잔뜩 묻어 있었고. 자, 여기 한번 풀어봐. 얘 풀으면 빠지는 거야? 그냥, 그냥 나오죠. 이게 뭐가 깨졌을 텐데. 여기 요거 이게 다 박살났네. 여기 로라베어링이 다 박살났어. 이거 볼베어링 타입이 그러니까 들어가. 볼베어링이 들어가네. 볼베어링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오. 그치? 뜯자마자 볼베어링이 다 부서졌어. 터보에 볼베어링이 들어가. 아. 볼베어링이 들어가고 이게 다 박살나 있어. 보통 요것만 들어가 있더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볼베어링 자리를 여기 뜯으니까 살아 캡이 깨져. 다 깨져버렸어. 터보 비싼 게 원래 볼베어링. 아 그래? 이게 링인데 쩔었어. 이게 링이잖아 이거. 요 링이 쩔어붙었어 여기. 열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노는 거예요. 결국은 윤활이 문제지 뭐. 이게 배기에서 돌리면 흡기도 같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 안에가 볼베어링 타입으로 베어링이 들어간 거고 이 베어링이 지금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배기 쪽 베어링이 망가진 거예요. 배기 쪽 베어링이 망가져서 배기가 놀고 배기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건데 이게 거꾸로 흡기 쪽이 터져서 흡기 쪽으로 오일이 새 들어갔었으면 급발진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디젤 차들 요즘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오버런 증상 이걸로 진짜 많이 입고 되거든요. 터보 항상 관리하셔야 되고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확인해도 몰랐겠다. 앞쪽에 유격이 없었어 가지고 갑자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갑자기인데 차주 입장에서는 날벼락인데 이거. 자 이제 오일 관리 잘 합시다. 오일 관리 엔진 일단 차주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 오일 갈아도 나갈 수 있는데 차주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엔진오일 관리밖에 없다. 엔진오일만 관리해줘도 지금보다 좀 상태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끝.